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본장에서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필히 명심해야 할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의 지침은 바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만사 형통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지침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폐망에 이르기 마련이다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는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뜻하는 바가 있죠. 그러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이 물론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지금 바로 뭐 이 각기가 다 다른 그런 어떤 견해가 있을 거죠. 그러나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런 삶이 성공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출세하고 그 어떤 분야 속에서 뛰어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어떤 권력을 잡고 이런 것이 이제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죠. 근데 인간적인 그런 성공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무릎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외적 그 행동보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출세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외적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8명의 형제 중에서 다윗을 막내인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이 전폭적인 그로 맡기는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맡기지 않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그런 삶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던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이 백세 낳은 그 이삭을 바칠 때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그런 삶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은 매우 중요한 삶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바로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연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의롭게 도구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해서 그의 그 믿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로 악한 사람들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소를 잡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읽었습니다만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 라고 해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